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 2, 3절, 3절 하다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잠깐 들어보고 가기로 하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말씀이 계셨고 and the word 그 말씀이 wa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And the word was God.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He was with God.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랬습니다.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All things were made.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하다가 수동태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됐어요. 그죠? 네. 수동태에서 뭐가 제일 눈에 머릿속에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이 X표 긋는 거, 그죠? 네, 영국 국기. 그렇죠. 영국 국기. 그거를 잊어버려야 영어가 뚫려요. 아. 그걸 잊어버려야. 그래서 그냥 비동사 나오는 거. All things were. 모든 것들이 그랬다. 어떻게 됐냐? Made.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He was happy.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행복. 행복했었다. 아, 행복했었다. 그죠? 네. 뭐 he was tired. 그러면 그 사람은 타이어다. 피곤했었다. 타이어다. 야 진짜 천재다. 네? 타이어 공장 된 게요? 아 네. K모 타이어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네. 타이어드. 피곤했었다. 그죠? 아. He was singing. 그럼 뭐예요? 그는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아. ing 들어가면은 하고 있다. 근데 he was 예를 들면 killed. 그러면은 그 사람은 킬드를 당했다. 와. 살해 당했다. 아, 죽은 거군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수동태고 뭐가 없어. 그냥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굴 통해서? Through him.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전진해 봅시다. 네. Without him. Without him. 뭐예요? Without him. 또 어려운 발음 또 나왔네요. Without him. 그건데 그 혀 네. 끝까지 너무 신경 쓰면 영어 못하냐. 대충 해도 Without him. 요새 미국 사람들은 네. 귀가 커져가지고 다 네. 알아들어. 아, 다 알아듣습니까? 신경 쓰지 말아. 알겠습니다. Without him. 근데 뜻이 뭐야? 그가 없이. 그죠? 네. 그분 없이는 그런 말이죠? 네. Without him. 그분 없이 뭐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분이 없었다면 무슨 말이 됐을 것 같아요? Nothing was made. 그렇죠. Nothing was made. Nothing. 아무것도 was made. 만들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아. Nothing was made. Nothing was made. 따라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Nothing was made.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Nothing 뭐예요? Without him.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nothing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Nothing. Nothing이 뭘까요? 거기 설명이 또 붙어 나옵니다. That has been made. Nothing. 그것이 뭘까? 그것을 that으로 받아서 that has been made. 조금 만만치 네. 않게 들리죠? 네, that has been. 어렵네요. 갑자기 아라비아 말을 해요. That has been made. 만들어졌던 것 그런 말이에요. 만들어졌던 것. 여기 뭐가 들어가서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 has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걸 보통 이제 현재 완료라고 그러죠. 현재 완료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딱 드세요? 완료 결과 계속 경험 그런 거. 네 맞습니다. 직장인 대표는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오래돼서.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대학생 대표는? 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렇죠. 거 생각나요. 뭐 요새 취직 공부하느라고 문법 보면 완료 결과 계속 경험 그러고 완료할 때는 뭐 already 뭐 이런 거 쓰고 뭐 그런다고 배우잖아요. 네. 그런 게 기억이 안 난다고 너무 서글퍼할 필요가 없는데 잊어버리는 게 좋아. 아 그렇습니까? 아, 잊어버리는 게 좋아. 아 저는 행운하군요. 그럼. 아 그럼요. 네. 그건 망각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has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가지고 있다는 네. 뜻이죠. 그냥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he went to America.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went 갔습니다. 어디로? 미국에, to America. 미국에. 그렇죠? 네. 미국에 갔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거를 he has gone to America. 이렇게 했다. He has gone. Has gone. gone은 역시 went의 과거분사죠? 네. He has gone. 과거분사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벌써 달라지는데 he has gone. 그 사람은
권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야 그냥. 권이 뭡니까 그러면? 권. 권이 가 있는 상태예요. 가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간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 가 있는 거지. 여기 없다.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 그래서 he has gone to America.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에 가 있는 상태다. 그런 말이 되죠. 다른 말로 해서 예를 들면은 I studied English.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I have studied English. have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가지다. 가지다 have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뜻이 돼요? I have studied English. 나는 studied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네. I have studied English. 그러면 나는 영어를 공부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어 공부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다는 얘기. 그렇죠. 거죠. 안다는 네.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구나. 근데 I studied English. 그냥 그러면 네. 나는 영어를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but I forgot all of it. 난 몽땅 다 까먹었습니다. 재호 씨가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도 고만인데 I have studied English but I don't know English라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 아. I have studied. 나는 영어를 공부해서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have가 들어가면은 그냥 그 상태 그 뒤에 오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거로 되돌아가면은 that has been made. 그럼 that has 그것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been made.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 만들어진 상태를 가지고 있다. 뭐가? nothing. that has been made.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 무엇?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온 세상의 삼라만상 이 모두가 that has been made예요.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without him 그분 없이는 nothing was made 만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That has been made 만들어졌던 것은 그런 말이 되죠. 이걸 한번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들어볼까요?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그분 없이는 nothing was made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That has been made 만들어져 있는 것들 만들어진 것 중에 아무것도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많이 들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은혜가 확대네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조금 네. 다른 각도로 보이게 되죠. 그죠? 네. 그 다음 가볼까요? 네. In him. In him. 뭐예요? 그 안에 이건 그쵸? 죄송합니다. 그 안에 이네 그분 안에 야 진짜 쉬운 거 나왔다. 네. 그분 안에 was life was life was life 그죠 was life 제대로 따라하시네 was life 그분 안에 뭐가 있다 life life life가 뭐예요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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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그렇지 life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 Was life.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요. Was life.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 생명. 자, 그 다음에 이어봅시다. In him. 곧 다시 들어보고. In him was life.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And that life. And that life, 그 생명은 was the light. Was the light. Light가 뭘까요? Light. 차, 깜빡이. 차, 깜빡이. 또 진화 씨는 빛. 빛이지요. 근데 이 직장인이 되니까 네. 조금 좀 사겄네. 어? 사겄어요. 대학생이 확실히 낫다. 빛이 네. 착 나오네. Was the light. 그렇지 자동차 헤드라이트 생각하시는구나 그지? 네 맞습니다. 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자동차에서 나오잖아. 전기공. 아까부터 계속 타이어 이런 것만 생각이 나서. That life 그 생명은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이 뭐였었다? Was the light 빛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빛이었었어요.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In him 그분의 안에 was life 생명이 있었어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거기까지 하기로 하죠.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